요즘에 아이들 많이 추워하잖아요. 네. 그 목이 차가우니까 목이 차갑지 않게 이렇게 목을 감싸주는 스카프빕을 준비했어요. 작업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개인 작업장이 이렇게 집에서 미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리가 좁은 거예요. 원단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개인 작업실을 열고 거기서 이제 하시는 걸 보고서 수강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수강도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공방을 다시 운영했습니다. 제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수제 핸드메이드로 그러니까 다량이 아닌 소량으로 예쁜 상품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방이나 뭐 애기 용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고 핸드메이드 앞치마나 소품 종류도 다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비포 애프터에서 다락방을 변신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때 생전 처음 태어나서 TV 한번 나와본 거. 인터뷰를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피디님이. 근데 인터뷰 안 하신다고 하셔서 거의 작업복 복장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갔는데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조로 팍 머리 맞으시고 그때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했었던 거. 네, 저희가 홈패션만 수강을 했었는데 강좌를 개설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옷 엄마들이 관심을 많이 제일 가지고 하시는 게 아이들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올 3월부터 수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